안녕하세요. 심청입니다. 오랜만이죠? 바쁜 일이 좀 많아서 이제야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저희 집에 지금 겨울인데도 꽃잔치가 벌어졌네요. 작년에 첫 꽃대를 올리고 이제 두 번째 꽃대를 올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호접란이 꽃대를 너무 많이 올려줬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. 지금 10번째 된 아이가 첫 번째 된 아이가 지금 꽃을 피고 있거든요. 이제 꽃무우리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있더니 방금 막딱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그냥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올렸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곁가지가 또 나오면서 지금 4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이 아이는 사실 와가지고 되게 몸살을 많이 앓았던 아이예요. 작년 3월에 남사 가서 이 꽃을 사왔거든요. 근데 원래는 잎 자체도 4개밖에 없었거든요, 양쪽으로 해서.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지금 4개가 더 올라왔어요.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폭풍 성장을 해줬어요. 요 꽃대도 정말 많이 올려주네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집 베란다가 확장형 베란다다 보니까 이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꽃망울을 되게 많이 피워주네요. 보시면 분홍색 꽃이 지금 나왔고요. 우리 집에 지금 두 번째 호접란입니다. 기호 2번이에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에다 키웠냐면 피트병에 밖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구멍 하나밖에 안 열려 있거든요. 여기 구멍 양쪽으로 하나씩만 뚫어주고 지금 뿌리 상태를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. 뭐 지금 입장도 그렇고 지금 뿌리도 상당히 많이 또 위로 나오고 있고 아주 잎들이 되게 튼튼합니다.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물 관리는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. 바크의 밑부분에 약간의 난석을 좀 깔고 위에 바크를 했는데 그 난석 기준 올려져 있는 한 1cm가량 정도만 제가 물을 부어놓고 이 아이가 자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. 그리고 이제 밤에 온도 차이하고 낮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또 햇빛을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. 베란다 바로 그 확장형 베란다 바로 그 창가에다가 제가 두고 여기까지 길렀거든요. 그리고 다른 것은 없고 계속 그 밤마다 이제 저녁 되면 입장하고 입장에 스프레이를 계속 뿌려줬었어요. 근데 그 관리한 만큼 확실히 잎도 많이 나오고, 지금까지도 튼실한 거 보니까, 개화가 또 전체적으로 다 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하나 피었는데, 확실하게는 안 피었어요. 색은 분홍색 계열의 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뻐요. 딱 이쯤 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. 호접란은 활짝 피어 있는 모습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한번 꽃좀 감상하세요.
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또더 좋은 꽃으로,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심청이었습니다.